그 중에 이제 이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중에서 이 증상 관리하고 관계된 부분이에요.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상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으로. 왜냐하면 내가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겪어본 일들, 주변 사람들이 겪어서 내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일들은 이건 상식이 나한테 되어 있으니까 상식으로 되는데 증상은 예를 들어 망상이다, 환청이다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건 상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증상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는 거는 이게 자 그래서 자 이제 망상 환청 대처법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거 사실은 원리만 알고 나면 되게 단순하고 되게 다루기 쉬워요. 별거 아니에요. 원리를 몰라서 다들 놀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망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증상의 겉과 속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전문가들이 망상을 알고 환청을 아느냐? 몰라요. 30년씩 환자를 봤다는 의사들도 망상이 뭔지 환청이 뭔지 모르는 의사들이 수두룩해요. 무조건 없애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없을 건데? 의사들이 이야기인즉슨 약 먹이면 없어진다. 약 먹여야 된다. 그래서 약을 먹였는데 정상적으로 먹였더니 이게 안 떨어지더라. 1년, 2년, 3년 안 떨어지더라. 그럼 약을 2배 쓰고 3배 쓰고 사람이 완전히 뭐 죽을 정도가 되도록 약을 쓰는데 그래도 안 떨어진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약으로 떨어져주면 정말로 좋은데 약으로 떨어지는 환자들도 꽤 돼요. 10명 중에서 환청 같은 경우에 7, 8명은 약으로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2, 3명은 약으로 안 떨어지니까 문제죠. 망상은 열에 두세 명은 약으로 떨어지는데 일곱, 여덟 명은 약으로 안 떨어지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면 약으로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있어야 돼. 그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상 환청 떨어뜨리겠다고 약을 세게 써버리면 아가 사회생활을 못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증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전문가들이 공부하고 있는 진단 내리고 뭐 등등 할 때 쓰는 가장 대표적인 책이 DSM-5라는 책인데 이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는 요거 자체는 겉모습만 기술이 되어 있다. 증상에 망상의 겉모습, 환청의 겉모습. 왜? 전문가들은 일단 공부할 때 겉모습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왜? 겉모습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의 아 저게 증상이다. 그러니까 이러이런 증상이 있으면 진단이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뭐다라고 할 때 이 근거가 뭐냐?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어떻게 다른데? 그래서 요렇게 다를 때는 요거는 조현병이다. 요렇게 다를 때 요거는 조울증이다. 이렇게 이게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말과 행동을 보고서 판단을 내리는데 자 우리가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던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속에 실제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박에다 비유하는 거거든요. 수박의 겉과 속. 겉은 달해 보이지만 속은 달갛다. 겉으로는 애가 화를 내지만 속으로는 외로워서 그런다. 친해지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당사자를 잘 다루고 잘 도와주려고 하게 되면 그들의 속을 알아야 된다. 그들의 속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의 속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그러니까 끈기 있게 들어라. 끈기 있게 들으면 알 수 있다. 그 이야기인데 그리고 제가 당사자를 돕는 제일 기본 원칙이 이거예요.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라.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라. 내가 있는 데에서 시작하지 말고 지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해라. 자, 무슨 소리냐면 애가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 내가 생각할 때 게임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는 게임하지 마라. 게임만 하면 안 된다. 이 자리인데 지가 있는 자리는 게임 죽으라고 게임하면 내가 지를 도와주고 싶으면 도대체 무슨 게임을 하나? 저 게임이 왜 재미있나? 이거를 들여다봐야 되죠. 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죠. 애가 낮밤이 바뀌었다.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밤에는 잠을 안 자고
낮에 잠을 자고 도대체 밤에 갔다가 자가 지금 무슨 일을 하나 무조건 하고 밤에는 자야 된다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왜 밤에 안 자는지 밤에 안 자면서 뭘 하는지 그 시간에 그거부터 알아봐야지 되죠. 지가 지금 지가 원하는 게 뭔지 지가 왜 그러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첩첩산 중에서 야들이 어느 동굴에선가 함정에 빠져서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그거 뱅뱅 도는 거예요. 거기서 함정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못 빠져나온다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 다들 보면 뭔가 하나에 꽂혀요. 다들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기본적인 특징이 꽂히는 거예요. 뭔가 꽂히면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툭툭 털고 생각을 바꾸면 될 텐데 계속 그 생각하거든요. 옆집 사람한테 꽂혀버리면 계속 옆집 사람이 내를 괴롭힌다, 힘들게 만든다, 소리가 난다, 뭘 한다 해가지고 뭐 별의별 거 가지고 계속해서 허구한 날 옆집에 꽂힌 채로 1년, 2년씩 보낸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에 꽂히면은 그 꽂힌 채로 계속 시간을 보내거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잊어버려라. 별거 아닌데 왜 그러느냐. 옆집 사람이 와 그런다고 잊어버려지질 않는 거예요. 자, 이게 하여튼 뭔가 하나에 꽂히면 이게 일단은 완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빠져나와요. 자기 안에서의 뭐가 풀려야 빠져나오지 그냥 못 빠져나와요. 자, 근데 물론 이제 약을 먹으면 약이 그게를 좀 덜어줘요. 완전히는 아니라도 그 생각이 좀 덜 나게 덜어는 주는데 하지만 약으로만 완전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꽃인데 그래서 이게 못 빠져나오고 뱅뱅 거기서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비유해서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 야가 어느 저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서로 소리는 들려요. 야, 니 어딨노? 하면은 갔다가 저 여기 있어요. 빨리 일로 온나? 예, 근데 안 와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렇다고요. 빨리 일로 온나? 니 그러면 안 된다. 니 제발 갔다가 정신 좀 차리라. 이러는데 뭐 뭐라고는 하는데 갔다가 영 이게 성과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자꾸 오라고 해도 백날 오라 해도 안 오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가 안 오고 싶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지는 지금 동굴에 갇혀가 빠져나오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뱅뱅뱅뱅 돌고 있다.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가지를 찾으러 가야죠. 맞잖아요. 지가 못 빠져나오면 내 가지를 찾으러 가서 지가 있는 자리에서 지를 만나 지 손을 끌고 나와야 되죠. 그게 지가 있는 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게임에 빠진 놈을 돕고 싶은 저놈의 게임이 뭔가 게임을 내가 들여다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보면 맨날 제 강의하면은 자제분한테 제 동영상을 보내줘요. 보라고. 자제분한테. 근데 그게 내 있는 자리로 오라는 소리잖아요. 내가 지 있는 데로 가려면 제 동영상을 보여줘서 될 게 아니라 보내줘서 될 게 아니라 네 요새 동영상 뭐 보노? 뭐 재밌더노? 아, 네 보고 좀 재밌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좀 보내도 하면 지가 뭐 보내면은 내가 봐야죠. 재미가 없어도 봐야 되죠. 도대체 아가 그럼 애한테 물어야 되죠. 그래 내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나는 재미가 한 개도 없던데 너는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더노? 하면 또 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재밌고 저런 게 재밌고 그럼 또 그럼 알았다. 그럼 또 보내줘도 또 오면 내가 좋아하는 동영상만 보지 말고 지가 좋아서 보는 동영상을 일단 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봐야 될 거잖아요. 요게 지가 있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동영상 보내주고 내가 지한테 책 권해주고 내가 지한테 여기 가자 저기 교회 가자 아니면 또 가족 모임에 어디 가자 공부 교육 받으러 가자 상담 받으러 가자 할 게 아니라 네 요새 어디 가는데 어디 그래 재밌게 다니는 데 있으면 엄마도 좀 같이 가보자 그래서 엄마 좀 데리고 같이 가자 지가 좋아하는 데를 따라다녀야 되죠. 요렇게 시작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을 그래서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하는 건데 하여튼 원칙은 그렇고 시작하는 데서 매우 간단하고 수월한 그리고 대다수 부모님들이 하고 계시는 방법이 사실은 산책이에요. 산책 같이 다니자 해서 산책 같이 다니는 거에 응해주기만 하면 하루에 한 시간씩 같이 산책하는 걸로 시작하는 게 제일 수월한 방법이에요. 저녁 먹고 요새처럼 날 더울 때는 저녁 먹고 선선할 때 한 시간씩 같이 산책하는 근데 이 산책을 운동으로 하시면 안 돼요. 빡빠지게 막 땀벌벌 흘리고 막 운동으로 하시는
산책하시라 하면 가족분들 중에 당사자하고 같이 산책하면 재미없어 못하겠다고 너무 천천히 걷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산책은 천천히 지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주면서 이야기를 나눠야지 돼요. 지가 뭔 말하면 이야기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내가 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운동으로 산책하시는 분들은 당사자와 같이 산책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안은요. 그러면 하루에 산책 두 번 하십시오. 한 번은 내 운동으로 하고 한 번은 제하고 그냥 같이 시간 보내는 거로 하고 그래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제가 권해드리죠. 아무튼 그래서 비유지만 수박의 겉과 속을 제가 비유했는데 이 당사자들의 속을 알아야 된다. 망상이든 환청이든 모든 증상이 저 속이 도대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망상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자, 망상의 정의는 뭐냐? 망상은 정의가 false, 영어로는 false belief예요. 잘못된 신념.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걸 사실이라고 믿는 거죠. 잘못된 신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신념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꾸려 하면 더 세져요. 그러니까 망상은 건드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망상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마라. 네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자기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맞는데 왜 틀렸다 하지? 그러니까 내가 맞다는 거를 부모한테 납득시키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맞다는 증거를 더더욱 열심히 찾아요. 그래서 망상은 그렇게 설득하는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정신과 교과서에 어떻게 쓰였느냐 하면 망상에 대해서는 다루지 마라. 망상을 다루려고 하면 망상이 더 맞는 게 아니라 더 세진다. 그러니까 화제를 전환해라. 망상 이야기를 꺼내면 딴 이야기로 돌려라. 이렇게 책에 돼 있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그렇게 배웠고 그러니 당사자들 입장에서 팔딱 뛰겠는 거죠.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가진 망상이 우리가 볼 땐 저게 망상인데 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건 진짜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옆집 사람이 지금 나는 하루 24시간 내가 그 생각에 꽂혀서 사는 게 망상인데 나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하고 싶어. 이게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절대절명이잖아요. 우리로 따지자면 지금 사업을 하는데 내가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의논해야 되는데 부모한테 이런 절박한 상황을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상황이다. 지금 옆집 사람 누가 지금 내 생명을 노리고 지금 매일 처음 나를 지금 자기 뜻대로 뭐 하고 있어. 내가 내 인생을 살 수가 없는데. 한데 이 이야기를 부모한테 했더니 부모가 네 쓸데없는 생각한다. 네 생각이 잘못됐다. 이라죠. 내가 볼 때는 지금 큰일을 할 판인데. 부모는 좀 말이 안 통하죠. 걷다가 의사든 상담자든 찾아가서 말을 꺼냈더니 기껏 말을 꺼냈더니 가타부타 말이 없이 휙 넘어가 버리고. 다루질 않아요. 좀 이야기하려면 휙 넘어가고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아, 저 사람은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 보세요. 지 입장에서는 안 중요한 거는 망상으로 생기지도 않아요. 그럼 망상 중요한 거니까 생기는 건데 아무튼 잘못되기는 했지만 이게 네 잘못됐다 한다고 고쳐지질 않는다. 더 세진다. 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망상이 왜 생기느냐. 망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자신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그걸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다 하는 거예요. 나로서 납득이 안 되는데 내가 시험에 떨어질 리가 없는데 내가 도대체 왜 시험에 떨어지지? 내가 내 실력으로 이 시험에 합격을 못할 리가 없는데 내 실력으로 지금 난 당연히 A나 A 플러스를 받아야지 B나 C라는 성적이 나올 리가 없는데 내가 왜 B나 C를 받았지? 아, 교수가 내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납득되지 않는 거를 나름대로 납득을 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방에 앉아서 공부만 하려고 하면 공부가 돼야 되는데 왜 공부가 안 되지? 옆집 사람이 계속 내를 공부를 못하게끔 계속 갔다가 무슨 소리를 내는구나. 내가 공부만 좀 하려면 나한테 텔레파시를 보내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나름대로 이해하려는 시도이고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수많은 생각들을 하다가 자기 딴에는 꽤 그럴듯한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게 망상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수많은 생각들의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불편한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려움, 열등감, 뭐 분노 등등등등 수많은 세상살이가 이렇죠.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되면 망상 같은 게 생길 이유가 없어요.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이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망상이 생기는 건데 이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수많은 불편한 감정들이 생기는데 이 불편한 감정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이거하고 관련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내를 좋아해 주면 좋겠는데 내만 가면은 갔다가 막 좋아해 주고 하면 좋겠는데 내만 가면 뭐 쑥 자기들끼리 이야기 나누다가도 입을 딱 닫아버리고 내가 뭐 말 붙이면 대꾸도 제대로 안 하고 쑥 피해버리고 등등 이래 되면은 이제 이게 막 불편한 거예요. 자들이 왜 저러지? 불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등등등등 그러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얘들하고 다시 잘 친하게 지내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막 시도를 하죠. 시도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거거든요. 집단하는 시도를 한다고 하는 게 친구들을 하여금 더 말하자면 열받게 만드는 방법. 막 그냥 뭐 남의 사정은 생각도 안 하고 와서 그냥 뭐 이야기 나누자고 그냥 쫄른다든지 뭐 좀 황당한 방식들이니까 친구들이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전술 전략을 들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 딴하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게 상황이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니까 점점 상황이 더 꼬이고 이상하게 가고 친구들이 자기를 더 이상하게 대하고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자들이 저럴까? 나의 전술 전략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돼서 나의 전술 전략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를 국리를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의논을 해주면 좋겠는데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 나의 전술 전략에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해도 또 혼자서 생각한다는 게 이게 처음부터 혼자서 생각하는 게 이게 항상 제일 문제예요. 혼자서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게 혼자서 그냥 이 생각의 성을 쌓아버리는 거죠. 이게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망상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 내지는 나아가서 우리 당사자들을 도와주려 할 때 제일 기본이 자기 노출이에요. 혼자 생각하는 게 최고로 안 좋다. 무조건 지 생각은 맞는 생각이든 틀린 생각이든 다 털어놓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기본 전략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 불편한 감정들하고 관련된 수많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불편한 감정들의 밑바닥에는 욕구 좌절이 있다. 욕구 좌절은 다른 겉으로 볼 땐 일과 관계된 것 같고 돈 버는 거 돈이 지 뜻대로 안 벌려서 서울대 가고 싶은데 지 뜻대로 서울대를 못 가서 겉으로 볼 땐 등등 이런 거인 것 같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그거 모두가 다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에서 남한테 박수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등등 내 편이 되어주면 좋겠고 등등등등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내를 인정을 안 해주고 무시하는 것 같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고 등등등등 이 모든 게 다 인간관계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거기에서 불편한 감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 이래서 이게 망상이 생기는 거다. 결국은 뿌리는 불편한 인간관계다. 인간관계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당사자들이 인간관계를 지금보다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런 궁극적으로 보자면 우선 지금 당장 뭐 망상이 생기고 환청이 생기고 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하고 당장 불편한 문제들을 호소를 하니까 그 당장 불편한 문제들을 일단 걷어내고 하려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서 당장의 이 불편함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 항상 해줘야 되는 게 인간관계 잘하게 하는 거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들은 조현병도 조울증도 반드시 상담받아야 된다. 왜? 상담이라고 하는 게 국어과 외에 수학과 외에 영어과 외가 있듯이 상담이 이게 과외다. 대인관계 과외다. 그게 상담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잘하게 잘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상담받아야 된다. 그래서 상담받는다는 게 수학 문제 갖다 놓고 같이 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답풀이 하는 것처럼 대인관계에서 이랬는데 저랬는데 별의별 걸 이야기해서 오답풀이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 풀어. 그래서 복귀하고
하다 보면 느는 거다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인데 망상의 뿌리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고. 그랬을 때 망상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이야기했던 자기 노출, 자기 개방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당사자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딱 그려 쌓아놓은 이거를 말로 털어놔야 되는데 이건 입 꽉 다물고 자기의 결론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결론만. 그러면 부모들도 결론을 이야기하면 부모나 또는 듣는 전문가도 이 결론에다가 초점을 두고 대화를 나눠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밑에 밑바닥에 있는 이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내기 위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결론만 가지고 씨름을 하려 하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싹 끄집어내야 된다. 싹 끄집어내야 된다. 이걸 제가 이게 자기 노출인데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도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게 해야 되고 감정도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게 해야 되고 욕구도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게 해야 되고 다 털어놓게 해야 된다. 다 털어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시비비를 가리면 안 돼요. 그러면 못 털어놔요. 한마디 했는데 그건 네가 생각해봐라. 그게 옳은 생각인 것 같으나. 이래 되면 입을 쑥 닫아버리죠. 불편한 감정 이야기했더니 가가 그럴 리가 있나. 네가 뭐가 오해했겠지. 이래 되면 또 입이 쑥 닫아버리죠. 이게 뭐냐면 방 청소하는 원리하고 똑같은데 방에 있는 걸 싹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방이 엉망진창인데 그 당사자들의 내면이 우리 집 정리가 안 된 것처럼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당사자들의 방이 엉망인 건 내 눈에 보이잖아요. 방이 엉망인 것처럼 지 마음속에 생각이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고 생각과 감정과 욕구가 지금 엉망인 상태라고요. 내면이 정리가 안 된. 이건 딱 마찬가지예요. 지 방이 엉망이면 보나마나 지 내면이 엉망이에요. 이거는 안 봐도 뻔해요. 내면이 반듯하게 정리정돈이 된 사람은 자기 방을 딱 쳐다보면 자기 방이 엉망인 게 자기 눈에 보여요. 그럼 탁탁탁 정리를 해요. 근데 내 내면이 엉망인 상태에 있으면 방이 엉망이라도 눈에 안 보여요. 번이 눈 뜨고도 눈에 안 보여요. 내 방이 지금 어지럽다, 복잡하다, 치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애초에 안 들어요. 자는 웃자고 자는 속도 좋다 어쩌고 저러고 살지. 이거 뭐 빨래 감고 옷도 벗어서 아무데나 던져놓고 휴지도 쓰고 던져놓고 모여놓고 막 뭐 켜놔놓고 뭐 자기도 건너뛸 자리가 없으니까 발을 요 디뎌가면서 건너뛰고 그 다음에 자는 것도 쭉 뻗고 못 자고 갔다 웅크리고 자고 그러면서도 그 방에서 치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잠시 잠깐이면 치울 거를. 왜 그러느냐. 지는 이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뭐냐면 왜 눈에 안 보이느냐. 그만큼 자기 안의 문제 때문에. 이거 방 정리가 안 된 게 지금 중요한 게 내 안의 정리가 안 돼.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인가 아가 지방을 깨끗하게 치웠다. 아, 지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가 좀 마음이 편해지면 지방을 치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어찌됐건 요 방 정리를 싹 하게 해야 되는데 시시비비를 가리지 마라. 자, 방에서 방 정리를 싹 하려고 그래. 네 방 정리 좀 하자. 방에 좀 쓰레기 좀 탁 좀 끄집어내 봐라. 했더니 지가 뭐 하나를 끄집어서 이제 정리하겠다고 쓱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뭐냐 하고 갔다가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지가 한 개 들고 나오다가 요것만 밖에 내놓고 그 다음에 아,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쓰레기 없어요. 딱 이렇게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아, 저 더 이상 아무것도 이야기할 거 없어요. 입 딱 닫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뭐를 들고 나오면 아이고 저렇구나 해도 그냥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 이게 무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제가 너그러운 무관심이라 하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을 대할 때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태도. 그래야 뭐라고 말을 아무리 화들짝 놀랄 이야기를 해도 망상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가 막히죠. 무슨 저런 소리가 있나.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묵묵히 그냥 그러나 하고 이게 들어줘야 이게 지금 술술술 다 꺼낸다는 게 이렇게 싹 꺼내야 돼요. 싹 꺼내 방 청소하는 원리하고 똑같다. 싹 꺼내면 그때부터 정리정돈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노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망상에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는 구분. 무조건 구분을 하죠. 위험한 망상인가 위험하지 않은 망상인가 이게 무지 중요해요. 위험한 망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살 또는 타해의 가능성이 있는 망상이 있어요. 이런 망상에는 적극적 대처가 필요해요. 적극적 대처라고 뭐냐면 하는 건 뭐냐 딴 거 없어요.
무조건 강제로 입원시키는 거 아니면 약을 세게 먹이는 거 밖에 없어요. 위험한 망상일 때는 그 방법 이외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요. 위험한 망상일 때는. 근데 위험하지 않은 망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생각과 망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격려하고 경청을 해줘야 된다. 그 불편한 감정과 좌절된 욕구에 관심을 두고 경청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망상을 들어보면 대개 위험한 망상은 한 명이나 두 명 있을동 말동해요. 없어요. 망상이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 이거 이대로 두면 큰일 났다. 자, 칼 들고 윗집에 쫓아가서 칼로 찌르겠다. 가끔가다 그런 사건 있죠. 지가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 해결이 안 되면 칼 들고 올라가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거는 정말 망상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100에 하나나 있을동 말동한 일이지 망상했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망상은 들어보면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애들 속꿉장난 같은 이야기예요.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아 그러나 하고 내버려두면 돼요. 그거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왜 문제시 되느냐 하면 부모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특히나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생전 처음 들으니까 화들짝 놀라는 게 부모가 놀라서 내가 놀라서 진정이 안 되니까 자꾸 그거를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애들 조울증 있는 애들 같으면 때때로 돈 내가 돈을 천억을 벌어서 뭐 어쩌겠다 1조를 벌어서 어쩌겠다 내가 돈 벌면 부모와 나중에 되면 내 10년 뒤에 내 천억 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절대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릴 때 애들 생각을 해보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다닐 때 나 대통령 될 거야 했을 때 부모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네가 무슨 대통령이 되나 이랬지 않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훌륭해서 나중에 엄마가 텔레비에 나오겠네. 엄마 나중에 호강하겠네 하잖아요. 천억 벌겠다 하면은 갔다가 아이고 좋네. 천억 벌어 엄마도 좀 줄 거가 하면 아 천억 벌면 내 엄마한테 한 100억이든 200억이든 엄마 뭐 세계 여행 시켜주고 다 해주지. 아이고 내 자식들 덕에 갔다가 내 나중에 말년에 호강하겠네. 아이고 그래 이래 그냥 이야기를 하면 나누면 돼요. 애들 초등학생들 대통령 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다 생각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런 것처럼 뭐 과대망상도 그렇고 피해망상도 그렇고 뭐가 해가지고 뭐 맨날 뭐 전부 어디에서 내를 감시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내 머릿속에다가 뭐를 칩을 심어놨고 24시간 내를 감시하고 내를 감시한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노. 아이고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안심이 될까 하면은 CCTV 달자. 집에 CCTV 달자고 주장하는 애들 많아요. 그럼 CCTV 달면 돼요. 지가 달아달라는데 다 달아봐야 20개, 30개 달면 잭이에요. 20개, 30개만 달면 집안에 막 요소요소에 다 CCTV 다는 애들 많아요. 그 다음에 차에도 누가 도청한다, 뭐 한다, 뭐 멀쩡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차에 도청, 요새 용산 전자상가에 가면 별의별 거를 다 팔아요. 내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 기계도 또 많이 개발되나 봐요. 그래서 막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전자파 감시장치다 차에다 몇십만 원짜리부터 몇백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그 차에 맨날 도청한다 하면은 차에다가 그거 하나 설치해 놓으면 자 누가 만약에 도청하려고 전파를 쏜다 그러면 이게 삐삐삐삐 울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다. 그럼 그런 거 하나 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든 탁 사놓으면 야가 이제 그 다음에 그 전에까지는 뭐를 도청한다 해서 통화도 마음대로 못하던 아가 이제 지 차에서는 편안하게 이제 통화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해주면 되고 등등. 아무튼 망상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일단 이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가 제일 중요하고 위험하지 않은 망상은 무조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의논해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위험, 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위험하지 않은 망상의 경우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경청이 답인데, 망상을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 연속극 이야기처럼 생각하면 호기심을 느끼고 관심을 갖고 들어줄 수 있다. 자, 꿈 이야기다. 드라마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가 이제 그런 망상 이야기라면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꿈 이야기, 우리가
우리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들 자신도 현실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살지만 밤에 잠잘 때는 꿈의 세계에서도 살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처럼 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세계다라고 인정해 주면 돼요. 우리가 꿈꿨는 걸 가지고 뭐라 안 하잖아요. 우리가 밤에 아이고 꿈을 꿨더니 글쎄 옆집 아저씨가 나타나서 내한테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아이고 옆집 아저씨가 그럴 리가 있나 아이고 네가 뭐 잘못 생각했겠지 안 이러잖아요. 꿈에서 옆집 아저씨가 칼 들고 쫓아 아이고 무서웠겠네 꿈이지만 무서웠겠네 아이고 네 옆집 아저씨에 대해서 좀 감정이 안 좋겠네 그럼 아이고 또 매일처럼 몇날 며칠 그런 꿈을 자꾸 꿔서 또 꿨다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럼 그런 꿈 안 꿀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네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노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꿈 이야기니까 그냥 꿈이다 하고 들어주잖아요. 망상도 마찬가지예요. 망상을 낮에 꾸는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낮에 멀쩡하니 눈 뜨고 꿈을 꾼다. 자, 이 자리에 앉아서 강의 듣고 있으면서 꿈꾸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 강의에서 제 단어 하나에서 엉뚱한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 저 사람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피해, 자기한테 무슨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바라는, 아, 저 사람이 내를 도와서 막 내한테 돈을 한 몇백억을 줄라나? 우리 흔히 재벌 망상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꽁돈 바래서 그래요. 맨날 삼성 이재용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자기가 그 사람 덕에 뭐 좀 덕 좀 보고 싶은 하면 삼성 이재용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옛날 우리 살 때 보면은 맨날 그 농사 짓는 사람들 뭐 나는 아무 조각 없지만 내 친척 중에 누가 막 서울에 가서 얼마나 잘 됐는데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하고 심리가 똑같다고 삼성 이재용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그런 심리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다 생각하면 돼. 아이고 저 지가 갖다가 가진 게 없으니까 저렇게 좀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구나. 지가 지 혼자 힘으로는 돈 많이 벌 자신이 없으니까 삼성 이재용이가 들어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저런 마음 때문에 저 이야기를 하는구나.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들으면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드라마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들으면 되는데 이 망상이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얼마나 다루기 쉬운지 몰라요. 해보면. 이야기를 두 달 내지 석 달만 들어주면 망상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안에 등장인물들이 그 전에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막 싸우고 뭐하고 등등 했는데 이 망상 안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기를 위협하고 협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고 이래요. 우리 드라마 보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드라마의 등장인물이 같은 등장인물인데 일주일 지나서 또 드라마 보면은 지난주에 했던 거하고 스토리가 같을 것 같지만 안 같잖아요. 똑같은 등장인물이 우리 망상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망상이 지 여건에 따라서 험악해졌다가 좋아졌다가 바뀌어요. 또 그 다음에 망상의 내용만 바뀌는 게 아니라 망상 속에서 망상과 관련된 지의 대처 방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대처 방법이 보통 보면 처음에 한 몇 년 동안 화내고 씩씩대고 등등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나 달관의 경지로 들어가서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이제는 옛날엔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하다가 아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나 밖에 나간다고 나가고 이제 대처 방법이 바뀌어요. 대처 방법이 바뀌고 이 망상, 요새는 이제 SNS 뭐 이런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 망상 있는 친구들은 하루 종일 망상에 암호해독하고 지내요.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는데 우리처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 영상 속에서 특정 단어, 표정, 뭐 요거는 뭐다. 얘 야구의 감독들 뭐 사인 보내는 것처럼 아 저건 무슨 사인이다, 무슨 사인이다. 이렇게 이런 걸 캐치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망상에 대해서 지시도 하고 명령도 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시하고 명령하나 했더니 사람들마다 방법이 다른데 노트에다가 써서 자기가 특정 노트가 있어요. 이건 자기 명령서예요. 우리 서류에 서명하듯이 그 노트에 자기가 뭐라 쓰면 자기가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신의 권능으로서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 살생부 있어요. 내가 죽이 없애야 될 사람들. 이 노트에다가 살생부 이름 쓰면 그 사람은 결국은 신들이 알아서 처단한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
이런 노트에 쓰는 방법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자기 차 안에서 말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방 안에서 뭘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왜 드라마 같은 뭐 저 악령 같은 거 물리치고 할 때 신부님들 송호 긋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종을 하노니 어떠라 하면은 된다고 믿으니까 신부님이 그러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지가 만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하면 이게 자기는 명령이 전달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이한테 자기는 매일처럼 명령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빨리 내한테 와라. 빨리 내한테 와라. 그런데 온다 했는데 또 와야 하노나 또 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좋아지면 삼성이 자기를 도청을 장치를 걸어놓고 등등 이 거대 기업이 나를 5만 도청 장치를 걸어놓고 사람들 나를 미행을 시키니까 내한테 정보를 빼가려고 해서 내가 못 살겠다 했는데 그 이야기 잘 들어주면 아 삼성에서 내한테 와서 화해하자고 연락 왔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하더라. 이렇게 돼요. 스토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줘보면 알아요. 들어줘보면. 두 달 내지 석 달만 들어주면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내용이 바뀐다. 그리고 내용만 바뀌니까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많아져요. 하루 종일 그 생각하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밖에 일에 마음이 편해지면 밖에 일에 관심을 가져요. 이게 그래 원리가 그거하고 똑같다니까 밖에 관심 있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들, 조그만 아들 속꿉장난, 지방에 속꿉장난하고 노는 거하고 똑같은데 뭐가 주부들 가정주부들 하루 종일 드라마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드라마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재밌어서 하루 종일 보는 것처럼 자기는 그 망상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그게 한편으로는 취미생활이고 그런 거예요. 애들 지방에 속꼽장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애들 속꼽장난하고 있다가 식구들이 아 우리 통닭 먹으러 갈 건데 니도 갈래? 안 갈라면 니는 집에 있고 우리 갔다 올게 하면 놀다 말고 쫓아오잖아. 나도 통닭 먹을래.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망상 속에 빠져있다가 지가 좋아하는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망상에서 빠져나와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되고 근데 나왔더니 갔다가 통닭 사준다 해서 쫓아나왔더니 갔다 뻥이야 하면 싹 들어가거든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보세요. 크게 원리가 보면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두 가지, 세 가지. 하나는 내버려둬라. 그냥 취미생활이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속꿉장난하는 거고 드라마 보는 거고 내버려둬라. 첫 번째. 두 번째. 가능하다면 이야기를 자꾸 시켜서 그거 지 생각을, 지 망상을 이야기를 많이 해라. 실컷하게 해라. 실컷 들어줘라. 들어줄 때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야죠. 우리 드라마다 생각하면은 옆집에서 그래 드라마 봤는데 아, 이 주인공이 이렇고 저렇고 어떻더라 하면은 내가 관심 있는 드라마일 것 같으면 내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매일 보던 건데 빠뜨리고 못 봤다. 근데 옆집 아줌마가 이번에는 그래 됐는데 뭐가 저거 아이고 그래 주인공이 어떻게 됐는데 아이고 그랬단 말이가 등등 요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나 지난번에 이야기 들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그래 니를 맨날 미행하고 저쪽에 깜빡이를 켜고 반짝반짝하고 니한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했다던데 요즘에도 그러더나 어떻더노 하면은 갔다가 아 요새는 그 사람들이 뭐 좀 전략을 좀 바꿔가지고 나를 와서 우리 집 근처에 와 자꾸 갔다가 사람들이 팀을 바꿔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전에 나타나던 사람들 말고 요새는 딴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 뭐 이렇게 이제 바뀌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 사람들은 또 어떤데 왜 뭐 나이는 몇 살이나 됐는데 아유 그러나 그 생긴 거 멀쩡하게 생겼는데 사람들 와 그런다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이제 부모님들하고 어쩌면 저하고 상황이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도 한심하다는 생각, 저러면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이런 걱정만 없으면 저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저는 가족이 아니다 보니까 망상 가진 사람들 상담받으러 오면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지난주에 왔다가 이번 주에 또 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이 내용이 어째 바뀌었으려나 하고 들어보면 내용도 바뀌고 지도 대처 방법도 바뀌고 그래 했더니 또 뭐가 어떻게 됐더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버려둬라. 두 번째 가능하면 이야기를 많이 들어라. 호기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이야기를 많이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또 뭐가 있나요? 제가 뭐 이야기하려 하다가 잊어버렸나? 세 번째가 있나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망상을 들어주면 망상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이야기다, 꿈 이야기다. 그러니까 허용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지 마라 하면 마라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런 꿈을 꾸노? 기왕이면 꿈꾸려면 좋은 꿈을 꿔야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랬나 그랬나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현실의 세계에도 살지만 꿈의 세계에도 살고 망상 속에서도 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상 속에는 지만 망상 속에 사느냐? 아니, 우리 대다수 사람들이 다 망상 속에 살아요. 내 망상은 망상 아니라고, 지 망상만 망상이라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다들 어떤 망상 속에 사느냐? 정말 좀 잘 나간다는 사람은 진짜 대통령이라도 한번 해볼까? 장관이라도 해볼까? 국회의원이라도 해볼까? 그 망상 가지고 사는 거고, 그보다 좀 못한 사람은 그래도 뭐 우리 동네에서라도 어깨 힘 좀 줘볼까? 그거 가지고 사는 거고, 또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자식 잘 키워서 자식 때문에라도 좀 번듯하게 뭐 해볼까? 또 그런 생각, 그런 것도 어떻게 보자면 다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인데, 요게 요런 단지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고 싶은데 현실 속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현실 속에서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현실이 아닌 데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는 거. 자,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현실 속에서는 내가 보니까 돈을 뭐 도저히 뭐 천만 원, 이천만 원도 벌기 힘들어. 1억도 벌기 힘들어. 그런데 1억 버는 거 가지고는 내가 볼 때 게임이 안 될 것 같고, 남들 주변에 친척들하고 뭐 잘 산다고 의지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뭐 몇십억씩, 몇백억씩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막 함부로 대하고 내를 함부로 대하니까 막 속이 틀리고 등등한데 갔다가, 저 사람들한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갔다가 너 깨갱하게 만들고 싶은데, 내가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직장 다니고 뼈빠지게 해봐야 내 돈 1억도 벌기 힘들어. 그러면 저 돈 몇십억 있다고 갔다가 목에 힘주는 저 내 친척을 도저히 깨갱하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상상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 속에서, 처음에는 상상으로, 공상으로 꿈꾸던 게 마치 현실인 것처럼 되어서 드디어 이제 그 속에만 들어가면 행복한 거예요. 그 속에만 들어가면 친척이 내 앞에 와서 깨갱거리고, 이제 당장 뭐 지금 너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내일만 되면 이재용이가 내한테 차 보내와가지고 내 뭐 대번에 너가 이래 된다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오늘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이렇게 망상의 원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게 피해망상은 피해망상대로, 과대망상은 과대망상대로, 색정망상은 색정망상대로, 연예인 누가 내 좋아한다 뭐 한다 등등, 연애는 하고 싶고 친구들한테 와 소리는 듣고 싶은데 나는 가진 게 없고, 근데 내가 어떤 연예인이 좋아서 자꾸 보다 보니까 드디어 그 연예인이 뭐 하면서 노래하면서 윙크 한번 하는 게 내한테 윙크하는 것 같고, 그 연예인 보니까 글에 뭐 뭐라고 써놨는 게 나한테 사랑 고백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연예인이 드디어 내를 좋아한다, 내를 만나러 오기로 했다 등등 해서 이렇게 이제 되는, 그 심리가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꿈을 꾼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꿈을 꾼다는 걸 인정해 주면 된다. 꿈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요. 이 꿈 꾼다는 게 현실적인 꿈이든 황당한 꿈이든 다 그냥 인정해 주면 돼. 내가 꾸는 꿈이나 마찬가지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아까 천억 이야기했지만 내가 돈 천억 벌겠다 그러면 이거 황당한 거고, 돈 10억 벌겠다 그러면 아 이거 현실감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천억을 벌겠다 하는 맥락이나 10억 벌겠다는 맥락이나 맥락은 똑같다는 거예요. 맥락은 똑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지 마라라고 할 필요도 없고, 내버려두고 아이고 천억 벌 수 있으면 좋지 이래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가 또 그걸 전제로 뭐 계획을 세우고 뭐라고 수정하고 뭐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항상 원리가 이래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현실로 나와요. 계획도 현실적으로 수정이 돼요.
아, 1000억은 도저히 안 되겠다. 100억으로 낮춰볼까? 100억도 도저히 안 되겠다. 10억으로 낮춰볼까? 아, 10억도 어려운 것 같아. 우선 한 1억, 아, 우선 한 1000만 원부터 한 만들어볼까? 요렇게 내려온다고요, 요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게 현실적인 쪽으로 모든 생각이 돌아오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이게 또 골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꿈꾸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락날락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망상 있는 사람들이. 현실에 나왔다가 망상으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아, 그래서 내가 세 번째 이야기 하려던 현실에 즐겁고 만족스러운 게 있어야 돼요. 망상. 자, 첫 번째, 내버려둬라. 두 번째, 경청. 이야기 잘 들어줘라. 세 번째, 현실에 만족스러운 게 있어야 돼요. 현실에 만족스러운. 현실에 만족스러운 첫 번째가 엄마가 좋아야 돼요. 엄마, 아빠. 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하고 나한테 와서 착붙게 만들어라 하잖아요. 엄마한테 와서 착붙게 만들어라. 엄마가 좋으면 엄마한테 와 있느라고 망상에 들어갈 시간이 없죠. 엄마하고만 있으면 현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망상 이야기를 하면서도 현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엄마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건 현실에 나와 있는 거고. 그랬다가 이제 엄마가 싫고 미우면 세상, 미우면 다시 망상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애들 소꿉장난하다가 엄마가, 엄마 집에 왔다 하면은 엄마하고 쫓아나와서 거실에서 엄마 어쩌고저쩌고 나, 그래 소꿉장난 했는데 뭐가 누가 어쩌고저쩌고 했고 뭐저고 소꿉장난 했던 이야기를 엄마한테 와서 막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시간에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동안에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 이야기를 내한테 들려주는 요 시간은 현실에 있는 거예요. 이거 망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재미나게 이야기 들어주면 지금 자꾸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내가 이야기 안 들어주면 삐져서 지방에 들어가서 또 망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들락날락 한다는 거를, 그래서 들락날락 한다 하는 것이고 현실에서 재미있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 드라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부모와 전문가의 불안감, 가치 기준, 기대 수준 등으로 인해서 부모와 전문가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망상을 경청해주지 못한다. 왜 못 듣느냐? 듣다가 보면 내가 걱정이 돼서 계속 저렇게 생각하다 무슨 사고 칠까봐 걱정이 돼서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 망상을 경청해주다 보면 아래의 변화가 일어나. 첫 번째, 망상의 내용이 변한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내용의 망상이 긍정적인 내용의 망상으로 변한다. 현실로 나오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망상적인 이야기가 많지만 점차 현실적인 이야기가 많아지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자, 망상에 대처하는 방법. 세 번째, 환경 변화. 경청만으로는 부족하다.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 어떤 환경 변화가 필요한가? 환경 변화가 필요한 이유. 욕구 좌절과 불편한 감정을 초래하는 환경적 자극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제거해야 한다. 욕구 충족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사람들이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 상호작용하는 방식, 집단 내에서의 당사자의 지위와 역할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무시당하고 어린애 취급당하는 위치에서 발언권을 존중하는 위치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 변화가 필요한 환경에서 특히 가족 환경이 무조건 변해야 된다. 망상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반드시 가족 내에서 자기의 지위, 발언권, 말빨이 세면 망상으로 덜 들어가요. 가족 안에서도 세상에서 자기 설 자리가 없으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왜 망상으로 들어가느냐, 왜 꿈을 꾸느냐 하는, 우리가 밤에 보세요. 밤에 악몽을 많이 꾼다. 세상살이가 내가 힘들면 악몽을 많이 꾸잖아요. 꿈이 많아지는 거. 우리가 세상살이가 편안하고 좋으면 밤에 꿈을 덜 꿔요. 세상살이가 복잡하고 힘들면 밤에 꿈을 많이 꿔요. 자,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힘들면 꿈이 그때부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꿈이 작용을 하는 이유도 세상살이에서 힘들어서 해결이 안 되는 걸 내가 대신 해결해 주려고 꿈이 작동하는 거예요. 꿈을 더 많이 꾸게 되고, 꿈속에서 불편했던 감정, 해소가 안 된 감정이 꿈속에서 꿈을 통해서 감정이 해소가 되고 등등 이런 거예요. 원리가. 그것처럼 망상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망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현실에서 내가 설 자리가 없으면 망상에서나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또 다른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 속에서의 지의 위치가 좋아져야 되는데,
현실 속에서의 지혜 위치라고 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자면 사회적인 위치죠. 사회 속에서 지가 당당해야 되잖아요. 지 설 자리가 있어야 되고 바람직하기로야 지가 지 일, 지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지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게 제일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게 누구에나 다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될 수만 있다면 전교 1등 하면 좋고 될 수만 있다면 서울대 가면 좋고 될 수만 있다면 뭐 온 사방에 가면 뭐 온통 인기가 넘치면 좋고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1등을 할 수가 없고 서울대를 갈 수가 없고 한때 한 번 두 번 1등을 했지만 어느 날인 것부터 더 이상 1등을 못 하게 됐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사회 속에서의 지혜 당당한 위치를 회복하면 되는데 그게 할 수 있어서 회복이 되면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풀리죠. 근데 사회 속에서 더 이상 내가 전에처럼 그런 그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위치를 회복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다 해서 그럼 그러면 맨날 갔다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끙끙대다가 평생을 살 거냐. 이런 거죠. 이게 문제는 환경이 바뀌어버려서 더 이상 내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이 더 이상 이걸 고집하지 않으면 되는데 추구하더라도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로 추구하면 되는데 기필코 해내야지 되라고 덤비면 그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부작용이 생기고 무리수가 생겨서 모든 게 자꾸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당수 당사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사실은 실패했는데 사회생활에 실패했다고요. 일에서 실패하고 대인관계에서 실패하고 실패했다는 걸 받아들이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살이가 세상살이가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되는데 기필코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필코 나는 기필코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고집을 부리니 뜻대로 안 되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때부터 엉뚱한 상상이 돌아가고 등등 해서 다른 사람의 원망이 되고 내가 방해하는 사람들만 없으면 내가 안 될 리가 없다. 방해하는 놈들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또 그 다음에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면 될 텐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해서 이재용이가 나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이래서 자꾸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에서 안 되는 걸 안 되는 거다. 라고 내가 놓을 수 있으면 되는데 못 놓는다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면 자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자 세상 바깥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집안에서라도 내 뜻대로 되면 그나마 좀 나은데 집안마저도 내 뜻대로 안 된다. 집에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괜찮은 자식으로 대접받고 인정받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집에서 한심한 놈 취급만 받고 있다. 이래 되면은 설 자리가 없잖아요. 설 자리가 없으면 망상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가 설 자리를 만들어 집안에서부터 지 설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직하기는 지가 온 세상은 아니더라도 눈 뜨면 지가 갈 때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런 거죠. 집안에서나마 그 다음에 눈 뜨면 갈 때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가족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고 가족 환경 속에서 아 야가 설 자리가 없구나 싶으면 설 자리를 만들어 주는 쪽으로 환경을 바꿔 주셔야 된다. 그 다음 이웃 환경 직무 환경 다 마찬가지인데 회사 속에서 회사 생활한다. 회사 속에서 자가 그 회사에서 자기 자리가 없구나 설 자리가 없구나 싶으면 그 설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면 될까. 정이 그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저 회사는 비전이 없다. 지 무시만 당하지 설 자리 못 만들어낸다. 하면 그 회사는 빨리 때려치우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환경 속에서 설 자리가 없다. 이 동네는 전부 다 이미 찍혀가지고 정신병자라고 이미 찍혀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만 타도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이 다르다. 그럼 이사 가야죠. 그 동네에 계속 살면 안 되죠. 저는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도 하는데 아가 이사 가자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사 안 가시는 부모님들 꽤 많아요. 현실적인 돈 문제 때문에 뭐 때문에 돈이 얼마나 손해가 나는데 뭐 한데 해가지고 근데 애가 이사 가자고 노래를 부르면 이사 가시는 게 맞아요. 그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애가 발병했던 집
같으면 그냥 웬만하면 지가 이 집이 좋아 라고 난 계속 여기서 살래 하면 거기 살지만 안 그러면 이사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웃 환경이 야한테 적합하지 않다 싶을 때는 적합한 동네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찾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연이 좋은, 자연이 주는 치유력이 있어요. 그래서 산책 코스가 좋고 자연이 좋은 데가 확실히 도움이 되는데 또 유의해야 되는 게 젊은 아들은 요새 편의점, 그 다음에 배달 음식, 그거 무조건 되는 데려야 돼요. 아무리 자연이 좋아도 저 시골로, 첩첩산중 시골로 가면 젊은 아들한테는 안 맞고. 그러니까 약간 도시에 생활하더라도 약간 도심에서 교외 쪽으로 나간다든지 자연을 자주 접할 수 있는 데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고요. 가장 좋은 건 무조건 지 의견을 따라야 돼요. 네가 살고 싶은 데는 어디냐 등등 해서 지가 살고 싶은 데 살게 해줘야지 된다. 그 다음에 회사 생활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한 10분 쉬고 환청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